박남춘 인천시정부 2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시민사회는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소통과 근본적인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임기의 반환점을 맞은 박남춘 인천시정부. 인천시는 부평 캠프마켓, 해양경찰청 환원, 배달이 관통도로, 장기 미집행 공원과 청라시티타워, 월미바다열차 개통 등 해묵은 과제 해결을 성과로 들었습니다. 남은 2년간의 3대 핵심 사업도 제시했습니다. 가입자 122만 명, 발행액 2조 5천여억 원으로 급성장하며 인천시 대표 정책으로 자리매김한 지역화폐인 인천이음 시즌2를 추진합니다. 200만까지 늘리고 혜택 가맹점도 늘리고 그리고 이음 플랫폼을 통한 부광고, 부수요 배달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와 도로, 대중교통 등의 교통망 확충도 중요합니다. 청라와 건담 등 서부권 철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인천에서 수도권을 30분대로 연결할 수 있는 GTX-B 추가적으로 이제 계획하고 있는 GTX 신규 노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시가 대응을 해서 수도권 메리지 2025년 종료를 위해선 폐기물 배출 최소화, 소각장과 자체 매립지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그동안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시민사회와의 소통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다음으로 전문가들과 시민과 함께 숙고하면서 도시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단기간에 여러 성과들을 그려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성숙한 도시로 가기 위한 진짜 과제들은 무엇인가? 분야별 시민사회의 요구를 살펴보면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예산 편성,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구별 설치를 행정체계 주요 도모는 친환경 그리고 교통약자 중심으로 개편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센터가 서구 한 곳에만 있어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 이제 모든 구에는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줄 수 있길. 교육 분야는 코로나 이후 전환될 교육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시가 바라보는 교육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관점에서 쳐다본다면 여전히 그 예전 그 이렇게 뭐 유종복 시장이나 한상 시장 때처럼 뭐 특목고를 유치하고 뭐를 유치하고 뭐를 유치하고 하는 그런 측면과 그런 프레임에서 별로 벗어난 것 같지 않다. 환경을 훼손하는 개발 중단과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 에너지 설치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갯벌을 매립하고 또 그나마 남아있는 구체적인 약속의 수치 부정적에 관한 부분들을 훼손해 가면서도 도로건설이라든가 또는 개항공단 신도시 사업으로 계속적인 지속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우려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